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버리는데요. 루슬란전에서도 똑같이 한번 뿌려졌었거든요. 자, 과연 그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특유의 그 카운터 라이트를 꽂아놓을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오브레임 선수가 아까 사우스포 자세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 대처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지난 다이너마이트에서의 바다리 선수의 이 오브레임에 대한 패배가 정말 그동안 약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고 또 네. 오브레임에 대해서 4강에서 만나면 1라운드 안에 끝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바다리인데요. 아,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이 대결. 자,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요. 아, 유럽의 종합 강자와 또 입식 타격 강자 간의 대결이기도 네. 하고요. 자, 준결승 제1경기 1라운드 시작됩니다. 어, 오브레임 선수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오소독스 자세로 섰습니다. 네, 어투디킥 그대로 치고 던져버립니다. 레프리까지요. 아, 치고 바로 붙어버리는 바다알인데요. 원래 클린치를 절대 하지 않는 바다알인데 때리고 붙습니다. 자, 파고들면서 아이츠코프를 우수합니다. 바다알이. 네. 받아주고 있는 바다알이. 자, 1, 2, 3. 네. 클린치 먼저 시도하는 오브레임. 네. 자, 클린치를 오브레임 선수가 붙은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던져버리거나 밀면서 치고 이런 공격이 많기 때문에요. 네. 아, 백스핀처럼 오른손을 뿌리면서 한번 또 반격까지 시도했는데요. 자, 바디.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공격했던 바다알입니다. 그래서 안 맞았어요. 머리를 잘 박으면서 공격을 했죠. 자, 레프트 크로스 좌우 연타 들어갑니다. 잘 막아내고 있는 오브레임. 멀리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바다알이 짧은 오브레임의 훅 바깥쪽에서 지금 이 커다란 스윙을 뻗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서 말이죠. 다시 또 파고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붙잡죠. 바다리가 먼저 붙잡습니다. 파고들려 할 때, 다가올 때 펀치했다가 나가야 되겠죠. 아, 밀리는 힘에 그대로 네. 코너 포스트에 부딪히고 맙니다. 준비를 많이 해온 바다리인데요. 라이트 들어갑니다. 라이트가 앞으로 다운이죠. 아, 라이트 그대로 올렸다. 그대로 다운을 빼앗아 내는 바다리. 이거 맞습니다, 라이트. 아, 무릎 꿇고 반성의 자세, 오브레임. 아, 충격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경기 바로 이어집니다. 신중한 바다리. 자, 클린치 시도, 니키. 자, 럽트, 럽트. 바디, 좌우 여자 자, 대단한데요. 자, 니키. 아. 그렇지만, 안면쪽에 하이킥까지. 아, 거침없는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 방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리도 신중하죠. 자, 파고들면서 또 팔을 뻗어서 가두려고 하는 오브레임 선수인데 자, 훅 연타 들어갑니다. 라이트 하이킥! 뒤로 나온 경기 끝나갑니다. 네. 바다리 결승에 진출입니다. 대단합니다, 바다리 선수. 하이킥에 뒤로 무너지면서 다운이 되어버리고 마는 오브레임. 마치 준결승에서 물러나고 마는군요. 이 복싱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처럼 진짜 자신이 예언한 대로 다 해내는 바다리인데요. 1라운드 안에 아, 바다리 대단합니다. 와, 1라운드 안에 알리스 오브레임에게 리벤지. 아, 펀치 다운과 이어지는 킥에 의한 다운. 자, TKO 승리로 1라운드에서 오브레임을 제압하고 결승에 가장 먼저 선착합니다. 아, 바다리. 이 1차전에서 오브레임이 바다리를 연구해왔다면 이번에는 바다리가 오브레임을 연구해왔거든요. 위축되지 않고 대치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치고 들어갑니다. 선제 공격 과감하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클린치에서 오브레임의 그 클린치 변칙 파이팅을 아예 차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레임이 펀치를 하면은 거리를 아예 주질 않습니다. 원거리에서 커다란 스윙을 내면서 오브레임 선수의 그 짧은 훗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1차 다운의 장면이죠. 라이트 후 가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바다리의 장기 광속 스트레이트 결국 터지는군요. 자, 하이킥까지 내주고 마는 오브레임 오늘 처참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는 이 오브레임 선수가 더 낮았어요. 바다리보다 자세가. 그래서 이 바다리 선수가 오브레임의 펀치에 오히려 걸렸었는데 거리 바깥쪽에서
오브레임의 펀치가 날아오면 또 뭐 이 몸도 낮추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오브레임은 니킥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펀치를 안 맞는 게 우선이거든요. 바다르 네. 입장에서는. 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네요. 자, 2차 다운의 장면. 뒤로 중심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넘어갔고 코너 포스트에 부딪히고 말았던 오브레임이기 때문에요. 레프리가 다운 선언하면서 그대로 TKO 패배. 그렇습니다. 아, 중심 무너지면서 뒤로 걸리고 말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레프리가 제지가 들어옵니다. 대단합니다. 자신의 이렇게 완벽하게 리벤지에 성공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레프리로 눕힌다고 해놓고 진짜 눕히다니 바다리 진짜 대단합니다. 왜 바다리가 스타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아, 몸매도 오브레임의 덕분이겠죠. 더 근육도 커지고 선명해지고 있는 바다하리. 그리고 MMA 클린치에서의 그 레슬링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멜빈이 좀 많이 도와줬을지 멜빈도 자기만의 레슬링이 있고